네, 다음은 티로보틱스 올려주셨습니다. 싸게 매수를 잘 하신 것 같네요. 23,131원에 10% 매수하셨고요. 자, 뭐 언제까지 보유 가능할까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자, 요거는 전략을 티로보틱스는 확실하게 짜셔야 됩니다. 어설픈 전략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티로보틱스는 SK온 쪽에 좀 납품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로 좀 부각을 하면서 좀 상당히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성장성이 큰 로봇, 이 로봇 섹터, 로봇 만드는 기업이죠. 그 두 개가 하나는 협동 로봇, 또 하나는 AMR이나 AGV라고 얘기하는 그 자율 이송 로봇, 요런 것들 두 종류인데요. 자, 이 티로보틱스는 AGV, AMR 같은 그런 자율주행 로봇, 뭐, 요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물류센터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자율이송 로봇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이런 부분들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추면 우리나라 제품으로, 대처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시장도 커지고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주 좀 긴 관점입니다. 긴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중단기적인 그런 관점이다라면요. 모멘텀도 하나 있고 조금 걸리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6,200원대에 11월 18일부터 6,200원대에 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가 행사될 수 있는 게 167만 주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 6월 달이 되게 되면 16,000원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거기서 주식으로 또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또 찍었습니다. 16,700원 정도네요. 거기서 238만 주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잠재적인 저 물량이에요. 올해 6월 달에 6월 23일 날 발행했으니까 내년 6월 23일부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거는 부담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그 전에 좀 모멘텀도 있어요. 뭐냐면 자, 이 국회를 통과해서 11월 14일 정도일 겁니다. 그때 하나가 좀 이렇게 발표될 만한 그런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로봇이 자율이송 로봇이 그냥 실내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이 도로에 나가면 불법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요거를 풀어주는 법안 요런 게 아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요런 것들이 11월 14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죠. 주식 전환되는 것도 11월 18일이니까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좀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 시장이 굉장히 약아져서 좀 되게 전에는 뭐 발표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재료 나오기 전날이나 그 당일날 팔아도 됐는데요. 요즘은 시장이 약아져서 훨씬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 정도에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11월 14일 정도니까 11월 초순 정도가 되면 그때는 뭐 일단 어느 정도 중기 이상의 관점 뭐 그런 관점들은 또 중기적인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사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11월 초순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아주 커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고생은 시키겠지만 뭐 3년, 4년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보유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질문이 조금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세요. 11월 초순 정도 그때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그때 정리를 하시고요. 길게 보시려면 아주 길게 보셔야 됩니다. 중기적인 관점, 어설픈 관점은 조금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